라면 먹어줄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면발의 신 동원에서 나온 카라이 탄탄면 되겠습니다. 숙성면으로 만들었대는데요. 다가수 스타식 재면 공법, 뭐 일본에 대해서 만든 것 같은데 진하고 얼큰한 육수에다가 고소한 땅콩 소스로 맛을 낸 카라이 탄탄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2인분 들어있는데 2분 만에 완성된다고 되어 있네요. 금방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자, 뭐 이쪽에 다가수 스타식 재면 공법에 대한 설명하고요. 라면맨, 뭐 소스, 야채, 고명 들어가 있는데 끓이는 방법은 물이 370ml 좀 적죠. 넣고 면을 넣고 1분에서 2분 정도 끓여주신 다음에 그릇에 넣고 뭐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아, 소스를 먼저 넣고 끓여야 되는구나. 자, 이 가자 자연면이라는 데서 나온 거고 동원에서 유통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영양성분은 나트륨이 무진장 높네요. 129% 들어가 있고 당류도 13g으로 높고요. 지방은 뭐 생면이라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숙성면 제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탄면 소스 얼큰한 거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대파 고명 들어가 있는데 조리법에 맞춰서 끓여 먹어볼까요? 자, 먼저 소스랑 건더기 먼저 넣고 끓이면서 자, 물 끓으시게 되면 한 1분 3초 정도 면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1분 3초로 2분 정도 자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끓여 갖고 왔는데요. 자, 탄탄면. 자, 저기 팔도에서 나온 라면이 괜찮았던 기억이 나는데 자, 국물부터 먹어볼까요? 향은 어떨까요? 향은 조금 육개장 향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느낌? 고사리 때문에 그런가? 자, 국물부터. 육개장이라고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육개장 느낌이 나고요. 그 팔도에서 나온 그 탄탄면보다는 조금 고소한, 그건 좀 땅콩 그 맛이 많이 들어서 고소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좀 매콤한 것 쪽 위주고요. 뭐 고소함은 살짝 들긴 하는데 뭐 이렇게 강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자, 면발만. 자, 생생면. 조금 한 1분 40초, 45초 정도? 중간 정도 하느냐고. 애매해. 1분 끓이면 1분이고 2분이면 2분이지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끓이세요 그러게 되면 저도 애매하죠. 그래서 한 중간 정도만 끓입니다. 면발은 보시다시피 좀 가는 면발이어서요. 국수 소면 정도이긴 한데 그 좀 탱탱한 감은 좀 없습니다. 좀 약간 흐물흐물한 듯한 느낌? 물론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좀 라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좀 탱탱한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뭐 그렇게 뭐 그 저기 뭐야 면발이 마음에 드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국물이 좀 얼큰한 것이 좋은 것 같네요. 네, 타이머가 울려서 네, 국물이 그냥 약간 육개장 같으면서도 살짝 고소한 느낌이 나는 게 그냥 국물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면발은 모를게 면발은 좀 국물이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다. 자, 국물이랑 같이 해서 그거나 그거나. 자, 하여튼 뭐 그렇게도 드실 수 있는 제품인데 좀 왠지 좀 기대를 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인 것 같고요. 이렇게 약간 조금 면발 뭐 나는 이렇게 쫄깃한 것보다 약간 좀 흐물흐물한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라면도 왕뚜껑 같은 거 좀 그런 면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뭐 쫄깃하고 좀 굵은 면발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여기다가 뭐 각종 뭐 야채나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넣으셔서 고사리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래서 육개장 향이 났나 보다. 뭐 다양한 거 넣으셔서 해장이나 아니면 뭐 해물탕 같은 거 끓이면서 같이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하여튼 그렇게 되는 제품이고 가격은 한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2,000원 정도니까 가격은 좀 비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팔도 탄탄면이 낫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얼큰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물은 없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